그러니까 오늘은 꽃이 이쁘게 피는 백년, 백년 종근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백년 종근은 3단으로 돼 있던, 2단으로 돼 있던, 1단으로 돼 있던 붙인 대로 될 수 있으면 10에서 20cm 깊이로 파고 땅을 파고 끊지 말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심는 방향은 자 이게 눈 순이 쭉쭉 뻗어가면서 일로 해서 주기가 올라오는 부분이요. 이 부분이 한 마디, 두 마디 돼서 자르시면 안 되고, 이놈을 통째로 씹습니다. 통째로 씹는데, 씹는 양은 한 평에 한 촉당 이 정도 심으시면 좋습니다. 단, 올해 수확을 하지 않고 내년에 수확을 하려면 두 촉당, 두 평당 한 촉석 심으시면 되고, 심으실 때, 자, 여기서 잎이 나온다 해서 이놈을 이렇게 세워서 물 위로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죽어버립니다. 이게 흙속으로 안 되니 호맹이로 파던 손으로 파던 노트를 치고 나서 심어서 이게 10cm 이상 완전히 덮여버리 하고 뜰라가면 표시하려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연이 연근 식용 부위가 이리 오고 이 촉이 안으로 들어가서 심어야만이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어줄을 띄고 나서 줄마다 1m 간격으로 심는 방법으로 해서 심으신 게 좋습니다. 이상은 연근, 종근,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